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첫 촬영인데 그냥 여기서 있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네, 심심해요. 서현 씨 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놀까요? 아, 맞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뭐해? 우리 놀러가. 나도 같이 갈래. 그냥 데려갈 순 없으니까 내 세 문제 낼 테니까 거기서 두 문제 맞추면 내가 데려갈게. 아, 나 잘 못하는데. 그래. 그럼 1번 문제. 다양한 청소년 수련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을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한다. 청소 문제가 너무 어려워. 정답은 5. 오, 정답.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수련관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이거 진짜 확실한 거. 정답은 5. 땡. 정답은 X야. 전국 청소년 수련관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같이 있어. 마지막 문제. 전국의 청소년 수련 시설은 총 780여 개이다. 힌트 좀. 힌트는 없는데. 정답은 5. 오, 딩동댕. 와! 세 문제 중 두 문제 남았네. 그럼 우리 이제 같이 분당 동대 청소년 수련관부터 가볼까? 좋아. 고고고! 충남 분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네, 정자 청소년 수련관은 다른 청소년 수련관하고 동일하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그 프로그램으로는 그 미디어 사업이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 안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동아리 운영,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겠지만 그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그 방학 기간에 야외에서 촬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 수련관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미디어 동아리긴 한데요. 정재 수련관이 2004년 시작으로 처음 미디어 동아리도 그때 시작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물론 이거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만나는 기회도 있긴 하지만 저희 수련관은 중학교 때 온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길게는 한 8년까지 이 수련관과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나가서 대학생이 되더라도 동아리 친구들한테 미디어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중에 한 친구는 여배우가 돼서 이번에 귀향에 오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수련관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수련관을 더 알리고 우리 성남시를 알리는데 큰 활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학교 동아리와 더불어서 수련관의 동아리 활동을 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청소년 수련관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성남 청소년들은 수련관은 어느 정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성남시 안에 다양한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수련관별로 뭐 수정도 미디어, 뭐 정제도 미디어긴 한데 뭐 판교 같은 경우는 생태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진로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련관들이 많이 있고 그걸 더불어서 수련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에는 이런 활동들도 하는구나. 원래 알고 있던 활동들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네. 재밌는 활동들도 많아 보이던데. 맞아 맞아. 그럼 우리 다른 청소년 수련관도 한번 가볼까? 어디? 글쎄, 우리 수정 청소년 수련관도 한번 가보자. 좋아, 가자. 이쪽이지. 저기 아니, 안쪽이야. 수련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겠고 아직까지 이 수련관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성남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수정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게끔 일단은 많이 알리는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베트남 탱화성으로 떠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 수정 청소년 수련관은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고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오면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꼭 한 번씩 참석해서 이 시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청소년 수련관은 활동도 많고 되게 재밌는 고민도 하는 것 같아. 맞아.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또 갈까? 당연하지. 좋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안녕. 안녕. 와! 세 문제 중 두 문제 하나 맞췄네? 그럼 우리 이제 같이 그대로 이제 같이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부터 가볼까? 좋아.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첫 촬영인데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네, 심심해요. 와! 세 문제나 두 아니 뭐래? 우리 다음에 또 갈까? 당연하지. 좋아. 시계 안 보냐? 아. 엔지. 당연하지. 아, 그 우리 다시 안 보여. 엔지. 와, 씨 왜 이러지, 우리? 와. 뭐해? 맞아. 우리 주. 아, 엔지. 어떡해. 수정 청소년 수련관은 활동도 많고. 아유, 모르겠다, 씨. 아! 그래서 수정 청소년 수련관은 활동도. 맞아. 아, 난데? 난데?